따봉식으로 안녕 왕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핸드폰의 명상이란 게임을 해보도록 합니다. 이 게임은 48시간 내에 게임 하나를 만드는 게임잼에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. 얼마나 퀄리티인지 한번 보러 갈까요? Let's go! You are an obsolete, discarded smartphone on a metaphysical journey to find a deeper meaning in life than making selfies and texting. You have come to a massive graveyard. 책의 탑을 올라가서 깊은 생각을 수집하세요. 그리고 책 벌레와 배터리를 조심하십시오. 왜 배터리 터지나? 안녕하세요. 저는 핸드폰이에요. 맨날 주인이 셀카만 찍고 카톡만 하고, 아니 카톡은 할 사람이 없긴 하지만 하여튼 맨날 그래요. 오 뭐야, 뭔 소리야 뭔 소리야. 이게 무슨 책벌레야, 이거 용 아니야 용? 어 야 그 죽으면 또 왜 이래. 자 저 초록색깔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. 자 나 배터리가 없어. 배터리가 빨리 닳고, 왜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닳아. 배터리가 터지는 게 아니라 빨리 닳고 있네. 헬로. 어 깜짝이야. 어우 좀 이거 게임이 좀 무섭다. 자 딥토트. 오케이 배터리도 차네요. And I can picture us attacking that world because they'd never expected. 소리 하는 거야. 딥토트라 해놓고 깊은 생각이라고 해놓고 좋은 생각이라 해놓고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뭔가 이상한. 아 무서워. 책벌레가 무서워요. 저건 진짜 좀. 다행이야. 데미지는 안 들어오네요. 무서워. 야 소름 돋아. 왜 이러죠? 아니 이게 책벌레가 시야에 안 보이는데 소리만 들리니까 되게 무섭네요. 소리가 되게 웅장한 소리여가지고 막 드드드드 막 지진나는 소리여가지고 되게 무섭다. Contrary to what most people say, the most dangerous animal in the world is not the lion or the tiger or even the elephant. It's a shark riding on an elephant's back, just trampling and eating everything they see. 뭔 소리 하는 거야? 이게 딥토트가 아니라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? 수많은 책벌레들을 피해서 나는 딥토트를 획득해야 돼. 더 많아진 것 같아. 가자. 자 위로. 천천히 가자. 엄마. 죽을 뻔했어. 쟤 먹히면 한 방에 죽나? 아 음악은 또 왜 이래? 무슨 배트맨 음악, 배트맨 같은데 나올 것 같아 음악이. 갈게. Children need encouragement. If a kid gets an answer right, tell him it was a lucky guess. That way he develops a good lucky feeling. 이게 뭔가 약간 교훈이라기보다 뭔가 약 빨고 만든 거 분명해. 이거 어떻게 48시간 안에 만들었지? 깜짝이야. 공포 게임이야 이거? 정체를 알 수가 없네. 근데 약간 이게 보증이 잘못된 게 내 핸드폰이 이렇게 액정이 깨끗하지가 않아. 내 핸드폰 이게 깨져 있거든요. 너 내 핸드폰 아니지? 너 누구 핸드폰이냐? 아이 핸드폰 주인 닮았는데 누가 주인이야 이거? 이 핸드폰 누가 주인입니까? 누구 닮았고 이렇게 멍청해? 난가? 날 수도 있고. 가자. 먹힐 뻔했다. 나 진짜 딱 배트맨에서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조커가 뭔가 막 나쁜 짓을 저질렀어. 막 그때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부금이네요. If you go parachuting and your parachute doesn't open and your friends are all watching you fall, I think a funny gag would be to pretend you. 이거 진짜 딥토트 맞아? 자 마지막.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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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아, 프리덤! 나 게임을 깬 건데. 나 정말 궁금한 게 과연 책벌레한테 먹히면 어떻게 되나가 난 너무 궁금해. 나 가만히 있는데 왜 공격을 안 하지? 이렇게 된다는 거. 48시간 내에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 48시간에 한 30시간 정도는 그 명언 찾는 데 보내지 않았을까?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죠. 재밌고 된다면 다른 것도 잊지 마시고요.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고마워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친구들. 안녕.